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채널2 운동은 알면 약 모르면 독이다의 김사부입니다. 오늘은 100세 건강시대의 기본이 되는 치아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아 건강은 오복 중에 하나이고 몸이 천냥이면 이빨이 500냥이라고 했습니다. 이렇듯 우리의 건강 중에서 치아 건강이 어쩌면 가장 중요한 신체 부위일 것입니다. 모든 음식을 골고루 잘 씹어서 잘 먹어야 건강하고 잘 먹으려면 우선 치아가 건강해야 합니다. 인류 역사상 인간의 수명 연장에 가장 큰 공헌을 한 것은 아마도 칫솔과 치약의 발명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치아는 음식물로부터 영양분을 섭취하기 위한 1차적 기능을 담당하는 중요한 첫 번째 관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건강한 치아와 바른 치열은 아름답고 건강한 네모의 필수적인 요소이기도 합니다. 또한 바른 치열은 말을 할 때에 발음을 명확하게 하는 기능을 담당하기도 합니다. 충치나 잇몸 질환으로 치아가 손상되거나 상실되면 견디기 어려울 만큼의 통증이 발생할 수도 있고 음식물을 섭취하는 것도 어려워지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전신의 건강이 악화될 수도 있고 심한 구취나 외모에 대한 자신감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치아가 심하게 손상되거나 상실된 이후에 치과치료는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많은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평상시에 올바른 치아관리와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서 건강한 치아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건강한 치아관리를 위한 올바른 양치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충치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칫솔질을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에 3번, 식후 3분 이내에 칫솔질은 3분 이상 양치질을 시행하는 것이 권장되고 있습니다. 특히 잠자리에 들기 전에 양치질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 칫솔질은 칫솔을 위아래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이 효과적이고 치아뿐만이 아니라 잇몸 부위를 마사지하듯이 부드럽게 닦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칫솔질만 해서는 치아 사이에 음식물이나 치태를 충분히 제거할 수 없기 때문에 치실 사용을 함께 습관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치실이 헐거울 정도로 치아 사이에 간격이 크다면 적당한 크기의 치간 칫솔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치간 칫솔은 무리한 힘을 주지 않고 자연스럽게 치아 사이에 들어갈 정도의 크기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칫솔질이나 치실 사용을 잘 하더라도 치아에 치석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6개월마다 한 번씩 구강 건강검진을 받도록 하고 6개월에 한 번씩 스케일링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는 1년에 한 번 국민건강보험에서 스케일링에 대한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니 적극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치아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음식물들을 꾸준하게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자나 사탕 등 당분이 많은 음식을 가능하면 피하고 섬유소가 많이 포함된 야채나 과일, 견과류들도 꾸준하게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견과류를 껍질째 부숴 먹거나 야채나 과일을 적당한 크기로 잘라서 먹지 않을 경우에는 오히려 치아나 턱관절에 무리가 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단단한 마른 오징어나 질긴 음식도 턱관절에 위롭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면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흡연은 치아나 잇몸 착색, 구취, 구강암 등을 발생시키므로 금연을 하는 것은 치아와 구강 건강을 위해서도 필수적입니다. 치아는 한번 망가지기 시작하면 완전히 되돌리기가 어렵고 조금만 관리에 소홀히 해도 세균과 염증이 잇몸이나 볼 안쪽 등 다른 구강 조직으로 옮겨갈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치아 건강을 위해서 반드시 피해야 할 나쁜 습관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얼음 같은 딱딱한 음식을 씹어 먹거나 이빨로 병뚜껑을 따는 등 치아에 강한 힘을 가하는 행위를 피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서 치아 표면이나 내부에 크랙이 발생하게 되면 그 틈새로 세균들이 침투해서 신경에 염증 반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치아에 균열이 심해지면 아예 치아를 발치해야 하는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빨을 심하게 가는 습관도 치아 균열의 원인이 됩니다. 보통 이빨을 갈 때에는 음식물을 씹을 때보다도 2배에서 10배 이상의 강한 힘이 치아에 가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치아 표면이 쉽게 마모되고 시린 통증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빨을 갈지 못하게 하는
보조장치를 끼우거나 보톡스로 턱 근육을 이완시키는 것도 치유의 방법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의식 중에 하는 행동 중에서도 치아 건강을 해치는 나쁜 습관들은 이갈기, 혀내 밀기, 턱 꿰기, 얼음 깨물어 먹기 등이 있습니다. 이 갈기를 방치할 경우에는 치아를 느슨하게 만들어서 저장력을 떨어뜨리고 치아의 정상적인 배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턱의 관절이 탈구되거나 손상을 입을 수도 있고 두통이나 목의 통증, 어깨 통증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혀내 밀기도 치아 건강을 해치는 나쁜 습관 중에 하나입니다. 혀내 밀기는 치아의 위아래 치열을 정상적으로 맞물리지 못하게 할 수 있어서 자발적으로 습관을 없애거나 구강장치를 통해서 해소해 줘야 합니다. 특히 성장기 어린이들이 턱을 괼 경우에는 불균형적인 턱 성장을 초래해서 주걱턱, 무턱 등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얼음을 깨물어 먹는 습관은 치아가 건강한 사람에게는 당장에 큰 문제가 발생하진 않지만 선천적으로 치아 저장력이 약한 경우, 충치가 있는 경우, 범낭질이 손상된 경우에는 치아가 깨지고 부서지는 치아 손실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뜨거운 음식을 먹은 후에 바로 차가운 음식을 먹거나 그 반대 순서로 먹는 것도 삼가해야 합니다. 급격한 온도의 변화로 인해서 치아의 부피가 늘어났다가 줄어들면서 치아 표면에 얇은 크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초기에는 별다른 증상을 보이지 않지만 자극이 반복되면 균열이 생겨서 뜨겁거나 차가운 기운만 닿아도 통증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탄산음료, 맥주, 커피 등 산성 음료를 마신 다음 바로 양치질을 하는 습관도 해롭습니다. 음료에 들어있는 산과 당분은 치아 표면을 덮은 에나멜을 순간적으로 약하게 만드는데 이때 양치질을 하게 되면 에나멜이 다시 단단해지기 전에 닦여나가게 됩니다. 따라서 산성 음료를 마셨다면 물이나 가글 액으로 입을 헹궈서 남아있는 산성 성분을 제거한 다음 약 30분이 지난 후에 양치질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흔하게 먹는 음식물들 중에서 치아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술과 담배는 치아 건강에 매우 나쁜 영향을 줍니다. 흡연이 고온으로 인해서 입안의 온도를 높게 합니다. 그래서 흡연 후에 구강은 세균이 증식하기 좋은 상태가 됩니다. 또한 구강 내 온도가 높아져서 침이 마르고 자정작용이 약해지고 그만큼 세균이 잘 자라서 세균성 치태인 플라그가 발생하게 됩니다. 술은 발치 후가 아니더라도 혈압을 상승시켜서 잇몸 출혈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음주 후 잇몸이 붓고 출혈 등 증상이 있다면 즉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매일 혹은 식사 후 마시는 커피는 치아 변색에 주범이 될 수 있습니다. 커피 속 탄닌 성분이 구강에 남아있는 단백질과 결합을 해서 치아 표면에 미세한 구멍으로 흡수가 되기 때문입니다. 마시는 커피가 커피 믹스라면 변색뿐만 아니라 충치도 우려해야 합니다. 매일 커피 믹스를 마시는 사람이 월 1회 커피를 마시는 사람에 비해서 전체 28개의 치아 가운데서 19개 이하로 남아있을 확률이 2배 정도 더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는 커피 믹스에 들어있는 설탕과 크림이 충치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또 커피 속의 카페인은 칼슘의 흡수를 방해해서 골밀도를 낮추고 치아를 지지하는 치조골의 회복을 더디게 만듭니다. 커피에는 클로로겐산 등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지만 치아를 얼룩지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치아가 착색이 되면 플라그가 더 쉽게 만들어집니다. 설탕, 우유 등을 듬뿍 넣은 믹스커피나 카페라떼보다는 시럽 등 설탕을 넣지 않은 아이스커피를 마시는 것이 좋고 마실 때에도 빨대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커피를 지나치게 많이 마시는 것을 피하고 마신 후에는 물로 입안을 깔끔하게 헹구는 것이 좋습니다. 과일 자체가 치아 건강을 해치는 것은 아닙니다. 과일은 치아에 붙어있는 세균과 플라그를 제거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과일은 당분이 많고 산도가 높아서 먹고 난 후에 양치질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치아 사이에 찌꺼기가 쉽게 끼어서 충치와 치아 부식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과일 중에서도 특히 사과는 치아를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실제 영국 킹스 칼리지 런던 치과 연구소는 18세에서 30세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음료와 주류, 과일이 치아 손상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 실험을 했습니다. 그 결과
탄산음료나 술을 마실 때보다도 과일을 먹었을 때 상아질의 손상 위험이 4배 정도 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사과는 당도가 높은 데다가 오랫동안 씹어야 해서 입속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고 이때 사과의 산성물질이 치아를 손상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렌지, 레몬 등 산 성분이 강한 감귤류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린 과일도 주의해야 합니다. 과일을 말리면 당분이 더 많아지고 끈적끈적해져서 치아에 더 잘 달라붙기 때문입니다. 당분과 산도가 높은 과일이나 말린 과일을 섭취할 때는 먹기 전에 양치질을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좋습니다. 이는 치약 성분이 치아의 에나멜 층을 보호해서 치아가 사과의 산 성분으로부터 부식되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입니다. 과일을 먹은 후에는 물로 입안을 헹궈서 찌꺼기를 모두 제거한 다음 30분 후에 양치질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식초에 절인 채소를 먹은 후에는 치즈를 한 입 정도 먹으면 산성을 중화시킬 수 있습니다. 음식이 치아에 들러붙으면 입안에 찌꺼기가 많이 남게 되고 그만큼 세균 감염 가능성이 커지는 것입니다. 콜라 등 탄산음료보다도 끈적끈적한 떡이 치아 건강에 더 해롭다고 하는 것도 그래서입니다. 말린 과일을 먹었다면 물로 입을 헹구거나 30분 내에 양치질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청량감을 주는 탄산음료도 치아 건강을 위해서는 피해야 합니다. 탄산음료는 당분이 많을 뿐 아니라 강한 산성을 띠고 있기 때문입니다. 꼭 탄산음료뿐 아니라 탄산수, 맥주 등 탄산이 들어간 음료가 치아와 닿으면 치아에 가장 겉면인 에나멜층이 가장 먼저 약해지면서 치아가 부식되기 쉽습니다. 가능하면 탄산음료를 마시지 않는 것이 좋으나 마셔야 할 때는 빨대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탄산음료와 치아가 닿는 면적을 줄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양치질은 탄산음료 섭취 후 30분 정도가 지나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탄산음료와 치아가 닿으면서 에나멜층이 약해지는데 이 상태에서 즉시 양치질 등 자극을 주는 행위를 하게 되면 약해진 에나멜층이 더 손상될 수가 있습니다. 30분 정도 지나면 타액으로 인해 입속 산도가 정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다음은 올바른 칫솔을 선택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마트나 약국에 가면 칫솔들의 종류가 너무 많아서 무엇을 골라야 할지 혼란이 올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색깔, 각종 기능만 하더라도 셀 수가 없어서 결국 아무 칫솔이나 사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무조건 비싼 칫솔보다는 자신의 치아와 잇몸에 맞는 칫솔을 고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칫솔을 선택할 때 주의해야 할 것은 적절한 크기입니다. 너무 큰 칫솔은 오히려 이를 닦는 것을 방해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성인은 솔의 길이가 1에서 2.5cm만 되어도 충분히 건강한 치아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적당한 강도의 모를 선택해야 합니다. 칫솔의 모는 일반적으로 부드러움, 일반, 딱딱함 등으로 분류가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드러운 모를 사용하면 잇몸 주위에 출혈 없이 부드럽게 닦을 수 있습니다. 칫솔을 선택할 때에는 칫솔의 품질이 보증된 제품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칫솔의 케이스 뒷면을 보면 치과협회에 인증이 있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보증되지 않는 제품도 사용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공식적으로 치아건강협회에 보증이 있는 제품이 효과가 더 좋을 수가 있습니다. 수동이나 전동, 일반 칫솔이나 전동 칫솔 중 어떤 것이 좋다고 확신을 하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규칙적으로 양치질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만약 전동 칫솔을 골랐다면 진동 기능이 있는 것을 구매하는 것이 프라그 제거에 더 효과적일 것입니다. 다음은 올바른 방법으로 칫솔질 하기입니다. 치아 건강을 유지하고 충치를 막기 위해서는 양치질을 올바른 방식으로 하루에 두 번 이상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 치아를 잘 닦으면 평생 기능과 강도를 유지하는 건강한 치아와 잇몸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강 건강을 유지할수록 충치와 잇몸 질환에 걸릴 확률이 낮아집니다. 가능하면 식사 후에는 꼭 양치를 하도록 해야 합니다. 양치질을 할 때는 소리, 이를 마주보게 잇몸을 닦을 때는 45도 각도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닦는 동안 소를 위아래로 원을 그리듯이 하면서 움직이게 해야 합니다. 양치질을 할 때는 너무 칫솔을 강하게 누르거나 이와 잇몸을 아파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치아 사이를 닦을 때에는 솔의 끝부분을 쓰도록 해야 합니다. 이의 안쪽, 바깥쪽, 씹는 부분을 모두 골고루 잘 닦도록 해야 합니다. 치아의 홈과 사이사이 틈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아랫니와 윗니의 안쪽을 신경 써서 닦도록 해야 합니다. 치석의 대부분이 앞니의 안쪽에 발생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양치질을 할 때에는 한 번에 3분 이상을 해야 효과적입니다. 양치질이 끝난 뒤에는 물이나
구강청결제를 사용해서 입속을 깨끗하게 세척하도록 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장 간과하기 쉬운 잘못된 양치 습관은 바로 치아만 잘 닦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양치질 방법입니다. 양치를 할 때는 현아, 잇몸, 입천장, 볼 안쪽까지 닦아줘야 합니다. 너무 세게 하면 치아가 다를 수도 있고 잇몸에 충격이 가해져서 상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칫솔에 머리는 작은 것이 좋고 모는 부드러워야 합니다. 특히 모의 끝이 각지지 않고 둥근 모양이어야 잇몸 손상이 없습니다. 가벼운 압력으로 잇몸에서 치아 쪽으로 칫솔을 회전시키고 쓰러지며 치아의 바깥쪽 면에서 안쪽 면, 씹는 면, 혀와 잇몸 등의 순서로 닦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습니까?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열심히 준비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자 여러분 좋아요, 구독하기 꼭 눌러주는 거 잊지 마십시오. 많은 시청과 구독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구독, 좋아요가 저에게는 큰 힘과 보람이 됩니다. 다음 시간까지 시청자 여러분들 모두 건강과 재산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운동은 알면 약, 모르면 독이다의 김사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